그럼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요? 자, 이 맨날 말하는 거예요. 맨날 말하는 건데 맨날 말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이러한 좋은 이야기는요.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은 나의 학생이들이고 나의 제자들이고 나의 친구들이고 나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가 엄마 1 더하기 1이 뭐야? 이야 했더니 둘째가 와서 엄마 1 더하기 1이 뭐야? 이야 해서 셋째가 1 더하기 1이 뭐야? 야 이 새끼야! 하고 싸대기 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. 다 해준단 말이에요. 자, 보세요. 좋은 다이어트는 뭐냐? 일단은 운동이랑 그러니까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. 또 연기 들어갑니다.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. 내 몸이요? 1톤에 10분의 1이에요. 100kg예요. 걸어갈 때마다 지진이 느껴지고 뒷목에는 이미 더블 와퍼, 여기 가운데도 뭐 트리플 와퍼, 예? 지금 뭐 이렇게 티도 막 입으면 여기 막 땀 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간판 하나 봅니다. 마랑이 몸이 딱 마랑이 몸 몰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3개월 만에 몸짱 만들어줍니다. 할인 특가 할인 50% 할인 해가지고 105만원. 고민하겠지. 3개월이 만들 수 있느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. 상담합니다. 인바디머지 해가지고 뭐 이상한 전문용어 섞어면서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. 그러면은 이러고 이제 점점 심리 이제 믿어지는 거야. 주교 같은 거야 하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. 저만 믿으세요. 하면은 집에 가서 엄마 몰래 자는데 가가지고 장롱 열어가지고 그냥 가서 엄마 비상금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몰래 아버지 술 취하고 왔을 때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몰래 아버지 그냥 반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20만원 꺼내가지고 막 동생 그냥 자는데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막 하고 삥 뜯고 이래가지고 105만원 딱 주면은 그때부터 자 당신의 삶은 변해지겠습니다. 이제 달라질 거예요. 딱 눈 초롱해가지고 나도 이제 몸이 달라지는구나 해서 딱 운동했더니 갑자기 운동 호빠지기 시키고 그냥 막 힘들어 뒤지고 아 살려주세요 갑니다 운동합니다 여기는 군대 온 것 같고 스티바 여기서 지옥 같고 그래도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겠죠 하면서 돈도 아깝고 해서 막 뒤지게 하고 막 계단도 막 그냥 매달려가지고 막 가면서 했더니 집에서 먹으라는 게 스티바 고구마 하나 드세요 아침에 바나나 반개 드세요 호두 나무 드세요 띠바 내가 무슨 원숭인가 띠바 그냥 내가 두더진가 해서 막 하여튼 먹을 때는 먹고 막 맨날 가가지고 막 지치고 막 이래도 막 배고프고 이래도 꼬르륵 꼬르륵 소리 들으면서 이것을 막 그냥 자장가로 들면서 팍 자버리고 하면서 3개월 되면은 살이 막 빠져가지고 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명해가지고 딱 사진 찍었더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3개월에서 끝나서 아 난 성공할 때 이러잖아요 평생 동안 그 식단을 유지해야 돼요 평생 먹게 되면 역요요가 와요 요요 형성도 아니고 역 요요 현상이에요. 우리 몸에 신진대사율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이 필요한 게 있어요. 딱 최소에. 저 같은 경우는 2300이고 남성 평균은 1600이에요. 그러니까 1600칼로리 정도는 있어야 돼요. 저는 2300이 필요해요. 왜냐? 모든 근육들이 다 활성화돼 있고 많이 움직이고 근육이 많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그 100kg 같은 사람이 2000이었어. 근데 이 신진대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운동법과 먹는 거예요. 잠, 물 먹는 거 이런 것들. 건강한 식습관과 행복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계속 덜 먹어요. 먹던 대로.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?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제어시켜버려요. 저기 내가 CEO야. 딱 이끌더니 진짜 와가지고 세포가 와가지고 저 백혈구가 와가지고 적혈구가 와가지고 월급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면 아 그 새끼 잘라 저 새끼 잘라 저 새끼 잘라 다 잘라버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컨트롤해서 다 잘라버려요 다 폐업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신진대사율은 2000에서 1900에서 1800에서 막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3개월이면 20%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6개월이면은 40%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3개월 했기 때문에 한 20%니까 400 떨어질게 1600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고파 몸짱 만드는 배고파 성공했네 인생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옛날 먹은 것처럼 먹었어요 먹었는데 2000이 아니고 1600이기 때문에 오히려 400이 나머지가 되죠 체지방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게다가 우리 몸 자체는 이미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지금 혈흔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띠바 막 초콜릿 들어오고 막 치킨 들어오고 들어오면 요놈들이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저장해놔요 왜냐 언제 또 중이 미친놈처럼 또 고구마 처먹고 호두 처먹고 그럴지 모르거든 체지방이 더 찌는 거예요
당연한 사실이지만 제 팬들께서 한번 말했는데 우리 비기스트 루저라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그 비만 그 하는 다이어트가 있어요. 똑같이 이렇게 거의 새우잡이식으로 다이어트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하여튼 뭐 90% 정도의 사람은 다시 요요가 와서 훨씬 더 몸무게가 찌고 더 피폐해진 삶이 돼요. 게다가 뭐 다시 어차피 한번 사진 찍고 다시 돌아가면 어쩌냐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하기 싫다는 얘기. 운동이란 원수가 돼 있다는 얘기지. 누가 그렇게 운동하고 싶겠어. 운동이라는 거는 즐겁게 하고 좀 좀 뭐 천천히 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 그 운동했다가 정말 힘들었어. 나 더 이상 운동 안 할 거야.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과는 멀어진다는 얘기죠. 이게 좋은 다이어트. 인정? 인정.